아, 너무 피곤하다. 집 가서 롤 해야겠다. 아, 맞다. 나 집에 다음 날. 왜? 지금 수시로 가는 집에 바퀴벌레 해머리째 나와서 원호추랑 영상 통화 걸어봐.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좋됐네. 아, 존나 커요. 아니, 아까 범지네요. 잠깐만, 은별이는 어딨지? 네가 그 바퀴벌레냐? 아니, 벌써 잡아먹힌 건가? 매니블랙에서 나왔던 바퀴벌레 괴인이 진짜였군. 점심 때요. 냉장고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거든요? 마, 바퀴벌레도 배고파서 좀 먹을 걸 좀 나눠주고 그래라, 마. 그래서 그때도 원호 불렀거든요? 어. 부엌이랑 현관 쪽에서 한 마리 더 나왔는데 걘 존나 커요. 아, 근데 지금 저거 존나 커요. 어떡해요. 잡았어? 아, 못 잡았죠. 그래서 원호 불렀죠. 그 원호 뭐하고 있어? 원호 오고 있어요, 지금. 아, 원호 오면 다시 전화해. 뭐야. 노래 불러야 되는데. 원호야, 바퀴벌레 찾았어? 찾았어. 네 앞에 있잖아. 아니, 개미도 있다. 개미도 있다고? 개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쬐끄만 게 기어다니는데. 그럼 아니, 바퀴벌레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거 같긴 한데 충격 먹을까봐 말 안 했어. 쓰레기 봉투 들춰봐. 이거 내가 좀 주라고? 나도 안 돼. 개미 쓴 바퀴벌레 없대. 둘이 공생 안 된대. 아, 그럼 개미 아니야. 개미 아니야. 그럼 바퀴벌레네. 축하해. 야, 근데 저거는 지금은 잡아도 소용이 없어. 그렇긴 한데 제가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진짜 이만한 게 슈샥슈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은별아, 바퀴벌레는 주먹만 할 수가 없고 걸으면서 슈샥슈샥 소리는 안 낸단다. 이만한 게 진짜 딱 이만했던 것 같아요. 원호 옆에 봐봐. 얼마 했다고? 너 옷 뭐야 근데? 어? 옷 뭐야? 안에 나시 입고 있어. 안에 나시 입고 있다고? 귀엽겠다. 잠옷이 과연 귀엽겠다. 요즘인데 나 지금 이렇게 영상통화 할 줄 몰랐어. 나도 진짜 입고 왔지. 정장을 왜 입고 와, 미친놈아. 근데 그런 바퀴벌레도 미친다던데 스프레이 불이. 근데 해봐,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잘못 잡으면 애매하게 약만 치면은 X때나 애매하게 약을 치면은 그 애가 내성이 생겨. 야 X때나 애매하게 내성 생겨가지고 벌레들이 더 번식한다니까. 아 X때나 이거 보면 내가 말한 게 이거였어. 뭐야 이거? 바퀴벌레 새끼야 이거? 이거 바퀴벌레 새끼야! 저 바퀴벌레한테도 가족이 있을 텐데. 못 가라 그래요, 씨발. 이거 다 가네. 아, 씨발 좋겠다 진짜. 우리 아까 형도 죽였다. 어. 어제 엄마 나왔고 점심에 형 나왔고. 아주 그냥 가족 대잔치네, 씨발. 아, 벽에 버리지 마. 왜요? 저기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씨발 알까더만 저 새끼들은. 찌부했는데? 야, 그래도 산대. 오늘 너 그거 집에 들고 와. 내 집에? 아, 씨발. 너 등 뒤에 뭐라 적힌 거야? 뭐야 이거? 정이. 뭐라고? 정이. 형 이거 아 진짜? 네가 부탁했어? 원호야? 아니 마지막에 저렇게 할거 없다고 짬짓을 모아놓고 뭐 원하는 거 그려준다 해갖고 나 그때 말했지. 어지간히 할게 없었나봐. 아니 작가님. 어? 오늘 점심에 벌레 나왔다 했잖아요. 네. 원호한테 벌레 나왔다고 잡아달라 했거든요? 그 원호가 했던 말이 나 앞으로 벌레 나오면 너 부를라 했어 이지라. 서로를 부르려고 했는데 얘가 선수. 야 빨리 바퀴벌레 찾아봐. 바퀴벌레 한 마리쯤 나와야지. 유튜브 나온다고. 유튜브 나온다고. 나와라 제발. 유튜브 나오게. 나왔어? 근데 이미 꼭 숨었을걸? 맞아 미안 뭐 나온 줄 알았어. 야 근데 지금 그렇게도 안 나와. 이따가 자려고 불 끄고 누워있으면 머리맡에 그때 나와. 정우야! 너 안 웃었어? 아니 나 손 세탁기에 쓱 스친 소리 나왔어. 아 웃긴 거 있어. 미안해.
저희 아파트요? 저의 영역 아니고? 야 너는 뭐야 이거 무슨 영화야? 아 그냥 바퀴벌레 미화한 영화구나. 은별아 내 방송 볼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미화한 영화인데 여기에 바퀴벌레를 쓰려고 바퀴벌레를 진짜 잡아서 죽여서. 아 씨발 CG가 아니라고? 아 씨발 저기 CG가 아니라고? 말로만 들어봤죠.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와 은별아 내 거 방송 봐봐. 사진 이게 좀 커 보이지가 않지만. 오! 보이죠? 아! 저 이거 안 난다는 거. 우와! 뭐야? 벌써? 어제 바퀴벌레 맞아?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래. 야 바퀴벌레 안 나와? 이러면 유튜브 가게 안 나오는데. 미치셨어요? 야 급한 대로 원어가 지금 검정색 옷 입고 있으니까 바퀴벌레인 척 하는 걸로 엔딩 낼까? 뭐라고요? 야 바퀴벌레는 불꽃에 나온대. 맨날 너 무릎에 진짜 안 된다고 유나크의 와나나 선생님. 언노야. 응? 와줘서 고마워. 나갈 때. 야, 진짜. 빨리. 빨리 찍어. 어디? 아니 못 봤어. 빨리 찍으라고. 어디 있어? 아니야 어디 있어? 빨리 지금 결정적인 장면이야 빨리 씨발. 야 어디 갔냐? 저 뜯다. 야 어디 갔어? 거기 없는 거 같아. 그렇게 건드렸는데도 안 나오는 건 그거 없는 거야 거기는. 와 근데 제 빠르다. 정의. 그러면 저 못 미치거나 이거 너가 틀어놓으면 볼래? 거기 없어. 내가 볼게 한 번? 씨발. 왜 이렇게 무서워? 씨발아. 뭐야 뭘? 얘 내가 보기엔 신발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딴 데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신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휴 야 슬슬 지루하다. 어떻게 해? 잘 꺼져라. 자야지 어떡해 그럼. 건우야 뭘 하자. 아 미안. 피곤해? 저 거미도 있니? 어? 거미가 있다고? 대체 거미 줄이 있는데? 그랬더니 와서 거미 한 마리 나오긴 했는데 그거 죽였었는데? 아 미치겠네. 잡아줘봐. 야 저기 일단 업체부터 불러봐야지 뭐. 그래야죠. 영상 제가 왜 입주 전에 그 세스코 부르려고 했는지 알아요? 왜? 그걸 하면은요 바퀴벌레가 죽으려고 1, 2주 동안 나와서 돌아다녀요. 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근데 저 그거 진짜 못 참거든요? 아 그동안 그러면 이제 원어집 가 있어. 뭐야 조심히 가. 바퀴벌레 있으면은 일단 찍어 잡기 전에. 새끼 바퀴벌레도 들고 가. 알았어. 한다 진짜 한다. 안 뺄게. 그래 고생했다. 아 재밌었다. 아 팝콘 진짜 과자라도 좀 뜯으면서 볼 걸. 아 까비. 그림이 아니라. 네. 그때 바퀴벌레 나왔던 거 기억하니? 저희 집에요? 응. 네. 그거 유튜브가 완성이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유튜브로 전화를 했어. 네. 그 후에 그 바퀴벌레나 허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 바퀴벌레가 그 후에 새끼 바퀴벌레가 계속 나왔거든요. 중개사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6만 원 보태줄 테니까 네. 방역업체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방역 처리하고 야 이제 정말 바퀴벌레 없는 편안한 세상이 되겠어 하고 알레기랑 서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서리 엉덩이 옆으로 뭐가 두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서리 몸에서 믿음이 떨어졌나 하고 봤단 말이에요.
네. 아고 아주 귀여운 새끼 바퀴벌레 시발년 두 마리가 자꾸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혹시 지금 피해자 입장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서리 알레기와 새끼 바퀴벌레 두 마리가 더블데이트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배변 패드가 있었어요. 네. 배변 패드로 내려 찍었어요. 근데 제가 벌레를 죽이지도 못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려 찍은 상태에서 그 위에 서리랑 알레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새벽 4시 40분이었어요. 네.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네. 존나 큰 바퀴벌레가 뒤집어서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퀴벌레를 치우지 못하잖아요. 원호를 불렀나요? 네. 새벽 4시 40분에? 4시 40분에? 아니 그래서 원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은별아 너무 피곤해 내일 가서 치워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자면 안 될까? 이러는데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거를 빨리 치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원호가 새벽 4시 40분에 네. 뒤에 정의라고 적힌 깔깔이를 입고 와서 치워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쓰레기도 좀 버려달라고. 아니 제가 방송할 때도 그렇게 원호가 새벽 시간대 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원호가 그러면은 그 바퀴벌레 잡아주러 온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나요? 정? 3번? 4번? 12시 지났어죠? 네. 한 번도 낮에 온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바퀴벌레한테 마지막으로 짧게 음성 메시지라도 하나 남기고 그럼 마무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바퀴벌레야, 너는 살아야 하겠지만 나는 너가 정말 싫어. 앞으로 정말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너는 정말 생각해보니까 빡치네, 시발년이.